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라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친민법 강의에도 753페이지에 로마자 3번의 유치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아,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사마에라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3번의 유치권의 효력. 1번의 유치권자의 권리. 양가로변의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1번의 유치의 의미.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이 유치권의 중심적 효력이다. 이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유치권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착취함으로써 앞서 본 유치권의 최우선 순위 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 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한다. 이러한 위험이 대처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 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이를 혼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이미 빠져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에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하여 저당권 등이 그 채권 만족상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이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내용을 일으키고 그에 의하여 유치권을 점유하게 된 것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그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에 관한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치권자 등은 경매 절차, 기타 채권 실행 절차에서 이와 같은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서로 소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건물 또는 토지 임차인이 그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의 종전대로 건물 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그 근거에 관하여 약설 드리려면요. 종전의 전상태를 계속하는 것이 유치 방법이라는 견해와 이번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는 견해를 합니다. 판례는 보존행위라고 한다. 생각건대 유치권자의 건물 등의 사용을 건물 등의 가치를 유지하면 보존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유치권자에게 다른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함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치할 수 있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땅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방가로 이번에 유치권 행사의 상대방,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764페이지. 그 결과 유치권 전속 중에 유치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의 경우에는 어떤가? 부동산 유치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경매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서도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유치물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때에는 유치권자는 집행관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경매를 하는 때에는 제3자 이의서를 제기하여 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유치권자가 집행관에게 물건을 인도하더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방과 3번에 유치권 행사의 효과. 비 많이 오네요. 아이고.
상대방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소홀히 대하여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행사하여 목적물 인도를 거절한 경우는 이론상으로나 원고패스 판결을 하여하려 통용설 판례는 상환급부 판결을 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리분의 경매권과 우선 면제권, 양가리분의 경매권. 유치권자는 채권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경매할 수 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시장에 의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 부동산의 이익 부담을 충족시키는 것은 법적 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의 배당 여부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먼저 살펴 이와 같은 법적 매각 조건과는 달리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통하여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방가리분의 우선 변제권.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권이 없다. 그러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치권자에게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을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한다. 간이 변제 충당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취득은 승계 취득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물이 부동산일지라도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평가액의 한도에서 변제를 받는 것으로 되고 그 범위에서 채권을 소멸한다. 만약 평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765페이지 유치권자는 초과액을 이전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둘째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유치권자는 유치의 과실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 따로 보기를 한다. 셋째로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 유치권자는 별채권을 가진다.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나 유치물의 공정을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322조 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이 간이변제 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간거리 3번의 과실수칙권. 과실수칙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주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여기에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이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을 충당한다. 그런데 과실이 근변이 아닐 때에는 그것을 경매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평가할 수도 있고 경매에 지체할 경우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가 스스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사건의 유치물 사용권.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선량을 얻은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채권의 면제에 준하한다. 둘째로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존행위로서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반한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공사대행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한 뒤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 판결에 대한 사견. 이 판결의 사안은 건물의 2, 3층을 사용할 경우인데 그것은 단순한 보존행위로 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 경우는 단순한 가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보존행위라고 해서는 안 되고 사용액을 반환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유치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765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자의 전유, 직접 전유이든 간접 전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해 임대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전유는 국민사소법 제647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양가로 5번에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을 지출할 때에는 유치권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환임자는 소유자이다. 견해에 따라서는 법문상으로는 소유자라고 되어 있으나 그렇게 해석하면 채무자가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유치물을 반환하여야 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하면서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의무자라고 한다. 그러나 이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자는 다시 유치권을 가지게 되고 그 권리는 채무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견해의 해석은 전제에서 이미 옳지 않을 뿐더러 원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는 소유자이므로 법문에서와 같이 소유자만이 임자라고 하여야 한다. 2번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 사용,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민법은 사용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는 채무자라고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채무자와 다른 경우에는 승낙은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그 경우 반환 의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자가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을 얻었는지에 조차 정해진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준공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분전의 이용 가능성이고 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수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이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 가능성은 그 자체의 흠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일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양가 3번에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며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즉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 같이 보겠습니다. 양가 4번의 유치권의 소멸. 양가 1번의 일반적 소멸 사유. 유치권은 목적물의 멸실, 토지 수용, 혼동, 포기 등과 같이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일은 없다. 유치물의 전부가 유치권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소멸한다. 그런데 유치권의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함을 주의해야 한다. 목적물의 유치가 채권의 행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양가 2번의 유치권의 특별한 소멸사유. 방관 2번의 채무자의 소멸청구.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유치권을 소멸한다. 방관 2번의 다른 담보 제공.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채무자만 규정하고 있으나 소멸자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소멸 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는 유치물의 가액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의 상당의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 유치권은 소멸 청구 의사표시 외에 유치권의 승낙이나 이에 가름하는 판결이 있어야 소멸한다. 방금 3번의 점유의 상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점유를 빼앗길 때도 같으나 다만 점유를 반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까지 되므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점유하게 한 경우에는 설사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대한 때에도 그것만으로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8례로 보겠습니다. 소외인 A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이 있어 A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A에게는 위의 공사금 채권을 위하여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A로부터 그 768페이지에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A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대위자인 A의 점유를 상실하면서 그 유치권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굉장히 빨리 마감되는데요. 잠깐 문제를 풀고 다음에 질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올려놓고 조금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